아,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네요. 아이를 돌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첨삭을 해볼까요? I ate steak on the table. 근데 이거 너무 약간 안 띄어놓으니까 이거 스테이크 콘인 줄 알았어요. 뭔지 내가 모르는 그런 명사인 줄 알았어요. 자, 어쨌건 간에 뭐 틀린 부분 없고요. I am lucky guy라고 했는데 이 guy라는 게가이라는 게셀수 있는 명사여서 여기에 어가 들어가줘야 돼요, 관사로. 그래서 I'm a lucky guy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my brother's brother S가 들어갔네요. Writes 이거 아니죠. 이건 그냥 my brother이라고 나와야 되죠. My brother S가 없죠, 저기에는. Writes a picture diary 이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. 자, 다음. The hairdresser cut my hair 이라고 했는데, 이건 과거형 컷이겠죠? 알겠습니다. I made him a Lego store boss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틀린 부분 없어요, 거의. 잘하고 있고요. 볼까요, 다음 것도? 'Scary stories. How he can't go to the bathroom alone. 혼자서 화장실 못 가요. 오케이. When at night. Where at home. Who? My younger brother. 아하, it's about younger brother. 동생에 대한 얘기군요. Why? Because he heard a lot of scary stories. 알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틀린 부분은 없거든요. 그래서 너무 많은 무서운 얘기들을 들어서 혼자서 화장실에 밤에 집에서 못 간다. 집이라고 돼 있나요? 예, 맞네요. 밤에. 네, 맞아요. 그 얘기를 썼는데 다음 부분에 이제 나오겠죠? 고쳐줄 부분은 딱히 없어요. 다음으로 가서 보면은 다음 부분에 이제 정리된 게 나올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. My brother likes scary stories, so he can't go to the bathroom alone at night. 인과가 좀 약해요.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것보다는 뭔가 중간에 무튼 한번 다 볼게요. He's my younger brother. The reason why he's scared. Okay, this one. He's scared가 돼야 돼요.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가 되겠죠? 이거는 scared. 이렇게 됩니다. 철자가. 잘안 보이네. 네, scared 이렇게 되겠어요. The reason why he's scared is because라고 해야 돼요. is because because he heard a lot of scary stories. I'm sorry to my brother. 아, 그걸 얘기해 준게 본인이었다. 정말 미안할 만하네요. 오케이. 알겠습니다. 뭐 딱히 바꿔먹기 많진 않아요, 여기에서. 그래서 그냥 이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잘했어요, 숙제.